네, 안녕하세요. 저 올해로 5년 차로 접어든 산신장군 이도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의 세계에서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아서 그것 좀 풀고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이제 저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들어온다고 하죠. 네. 귀인이 들어오기 전에 징조 아니면 알아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알아보는 방법. 네. 알아보는 방법은 네. 제일 간단한 거는 내 같은 사람한테 주위에 가서 상담하시는 게 제일 빠른 거고 그러지 못했을 때를 경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보통 대부분 사람이 귀인이 들어오고 준비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붙어요. 막 붙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막 붙어. 근데 거기서 이제 좋은 사람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을 많이 가려야겠죠. 근데 제 생각인데 꼭 좋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사람도 같이 포함이 돼야 사람이 계속 올라가지 좋은 사람만 있잖아요. 절대 그걸 이상을 못 넘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회를 꼭 찾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쁜 사람이면 그 나쁜 사람한테도 가지고 있는 뭔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 이 사람과에도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돈을 벌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네. 어쨌든 간에 네. 귀인인지 아닌지는 일단 구별을 못하는 거야. 자, 귀인인지 아닌지는 네. 당해봐야 하루.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걸 따지지 말라고. 나쁜 사람이 막말로 계약을 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직원이라고 내가 만약에 사장이면 직원들이 10명이잖아요. 나에게 맞는 사람 딱 2명밖에 없어. 다 안 맞아. 근데 두 명이 일을 잘할 것 같아? 못해. 나머지가 잘해. 그 뜻은 그걸 나누지 마요.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직원들 다루는 분들이면 그걸 나누게 되는 순간 본인의 한계가 그게 끝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봐봐, 단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뽑아내야 돼. 그래야 머리 대가리지. 그것도 못하면서 자기가 왜 사람을 가르냐고. 그러니까 그걸 따지지 말고 본인이 이 사람들을 그냥 잘 이용하는 게 맞는 거야. 내 말은 귀인인 거 봐봐. 내가 만약에 본인을 만났잖아. 내가 본인을 잘 이용하면 나한테는 귀인이야. 그치? 본인이 나도 본인을 따라가면 귀인이라고. 근데 본인이 내가 계속 본인의 말에 토를 다고 막 벗어나. 그럼 나쁜 놈이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보지 말라고 내 말은. 사람이 귀인이 될지 나쁜 사람이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 똑같이 상대방을 생각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처음부터 나눠서 보지는 마시라는 말이에요.